이번에는 IB 퍼블리싱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퍼블리싱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 퍼블리싱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이제 퍼블리싱하는 방법은 메이븐 퍼블리싱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와 유사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븐 퍼블리싱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와 다른 부분은 이제 이미의 모듈 식별명 다음에 IB 퍼블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이제 지정하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살펴본 메이븐 퍼블리싱 플러그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퍼블리싱 블록이 있고 퍼블리케이션 블록 안에서 이미의 모듈 식별명인 IB 자바로 지정하고 그리고 IB 퍼블리케이션으로 지정해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이제 아티팩터를 이제 등록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앞에서 이제 실습했던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살짝 수정하여 IB 퍼블리시 플러그인을 사용하도록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에서 이제 실습했던 소스 코드에서 어플라이 플러그인 메이븐 퍼블리시 부분을 IB 퍼블리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자르 부분에 대한 타스크는 그대로 두시고 이 퍼블리싱 블록에서 이미 모듈 식별명을 IB 자바로 바꾸고 IB 퍼블리케이션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두 줄만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수정하시면 메이븐 퍼블리시 플러그인을 사용했던 실습 예제를 IB 퍼블리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실습 예제로 변경해서 퍼블리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 수정 및 작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앞에서 실습한 것과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빌드를 수행해 보고 수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 build.gradle 파일의 위치에 있는 프로젝트 위치로 이동하셔서 메이븐 퍼블리시 플러그인을 사용했을 때와 유사 동일하게 gradle 소스 자르 타스크를 입력하여 이제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등록된 이제 자르 부분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드가 수행된 결과는 앞에서 살펴봤던 메이븐 퍼블리시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퍼블리싱을 한 실습과 동일한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IB 퍼블리시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IB 저장소로 퍼블리싱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븐 퍼블리시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와 다르게 퍼블리싱 블록에서 IB 저장소를 이제 리파지토리 블록 안에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지정된 IB 저장소 공간으로 빌드 수행 후 수행된 결과가 저장소에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크립트 코드를 보시면 이제 자바와 IB 퍼블리시에 대해서 이제 플러그인이 정의가 되었고 그룹 및 버전을 이제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리싱 블록 안에서 보시면 퍼블리케이션의 IB 자바로 해서 이미 모듈 식별명을 이제 지정하였고 IB 퍼블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이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리파지토리스 블록을 이제 선언하였는데 리파지토리스 블록 안에서 IB 블록을 해서 URL 즉 저장소의 위치를 이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IB 저장소로 퍼블리싱한 빌드 수행 결과를 출력하도록 지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드를 수행하게 되면 메이븐 퍼블리시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와 이제 다르게 POM 파일이 아닌 IB.XML 파일이 이제 생성되어서 프로젝트의 이제 메타 정보들이 이제 생성되어지는데 빌드 수행을 통하여 수행 결과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메이븐 퍼블리시를 이용할 때 이제 빌드 수행 명령어가 이제 좀 독특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IB 퍼블리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IB 저장소로 수행 결과를 이제 지정할 경우에 빌드 수행을 위해서 이제 명령어를 퍼블리시 다음에 이미의 모듈 식별명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투 IB 리파지토리 형식으로 명령어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미의 프로젝트에서 build.gradle 파일을 생성하시고 지금 보시는 이제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작성하신 후에 한번 명령어를 수행해서 빌드 수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생성 및
build.gradle 파일이 이제 작성이 완료됐으면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 네, 보시는 것과 같이 gradle publish ib java, 요 ib java가 이미의 모듈 식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publication to ib repository 해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빌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드를 이렇게 수행하시면 수행 결과가 이렇게 빌드가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수행 결과는 이 ib 저장소에서 지정한 디렉토리 부분에 생성된 파일을 확인하면서 수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를 수행하시면 그 수행한 프로젝트 하위에 빌드라는 이제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빌드 디렉토리 하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repo 해서 저희가 이제 ib 저장소로 지정했던 부분에 대한 디렉토리에 생성된 수행 결과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빌드 디렉토리 경로로 해서 이동하시면,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디렉토리가 나오고, 예, 해당 프로젝트의 버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자르 파일 및 XML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ib-1.0.xml 파일을 한번 열어서 한번 수행 결과가 어떻게 이제 메타 정보들이 출력되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build.gradle 파일에 이제 지정했던 그룹 부분에 대한 정보 및 수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모듈, 그리고 버전 정보를 비롯해서 설정 정보라던가 퍼블리케이션, 즉 퍼블리싱 할 때에 대한 관련 정보들이, 이렇게 메타 정보들이 ib XML 파일에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빌드 디렉토리로 다시 이동해 보시면, 뭐 라이브러리 파일이라던가 퍼블리케이션 부분에서 보시면 ib java로 해서 이미 모듈 식별명 밑으로 해서 ib.xml 파일도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repo 해가지고 저희 ib 저장소를 통해서 빌드 수행 결과가 저장되도록 이제 지정된 디렉토리에서 봤던 ib-1.0xml과 동일한 이제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템프 디렉토리로 가시면 자르에서 manifest.mf 파일 같은 부분도 같이 이제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이븐 퍼블리시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ib 퍼블리시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에도 메타 정보를 포함한 ib.xml 파일의 내용을 이제 변경하고 추가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실습 예제를 이제 작성해서 ib.xml에 메타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고 한번 빌드 수행을 통해서 수행된 결과도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에 보시면 인터넷 환경, 즉 원격 저장소에 배포하는 실습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Git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GitHub 부분에 이제 관련 소스 파일들을 배포하곤 하는데요. Git뿐만 아니라 이제 Jenkins와 같은 CI 도구를 이용해서도 빌드 및 소스 코드를 이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환경 기반에서 빌드를 도와주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 및 테스트, 각종 정적 분석 등 다양한 이제 기능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제 서비스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JPROG 빈트레이를 이용해서 생성된 결과물을 이제 배포하는 실습을 다뤄놨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Start Your Free Trial 버전을 이용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계정을 생성하고 리파지토리를 이제 생성하는 등의 이제 단계를 거쳐서 본인만의 이제 원격 저장소를 이제 생성한 후에 한번 소스 코드 또는 이제 빌드 수행을 통해서 생성된 결과를 한번 배포를 해보시고, 이를 위한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서 빌드 수행을 통해서 한번 수행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